이번 시간에는 열쇠나 지퍼 손잡이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열쇠고리에 넣었습니다. 넣고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옆에 있는 로프를 넣어서 같은 자리로 다시 넣어줍니다. 그래서 잘 잡아당겨주면 매듭이 하나 완성이 되었죠.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고리 속으로 넣어서 좌측으로 당겨서 다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두개 만들었죠. 다시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 속으로 넣고 다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게 되면 지프 손잡이 또는 열쇠 고리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촘촘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지프나 열쇠 손잡이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해 보면요. 로프를 만들었죠. 고리를 위에서 아래로 넣습니다. 통과시켰죠? 다시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고리를 만듭니다. 넣었죠? 고리 위에서 아래로 넣습니다. 이 로프를 감싸고 두 개의 고리를 감싼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측에는. 다시 집어넣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많이 만들수록 예쁠 수는 있겠죠. 소비자의 요구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로프를 감쌉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이 밑에 있는 고리가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 있는 로프가 아래에 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고리 속으로 통과해서 이 교차된 부분에 감고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고리 속으로 집어넣어 주고 이것을 위에 공간과 맞게끔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계속해 내려가면 매듭이 되겠죠. 지퍼나 열쇠의 손잡이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스네이크 노트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퍼나 열쇠 손잡이 매듭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